셀프 강의 촬영 시스템 안내 113호 스튜디오 운영자를 위한 사용법 셀프 강의 촬영 스튜디오 113호에는 강의 촬영용 PC와 촬영용 모니터 교수자용 노트북과 배경용 전자칠판 교수자 전자칠판 확인용 모니터 강의용 스탠드 마이크 책상이 있습니다. 사용법 개요 스튜디오 운영자는 스튜디오 장치들의 전원을 켜는 일과 원활한 강의 녹화를 위한 점검 교수자가 녹화를 진행한 후 스튜디오의 관리 총 3가지를 진행합니다. 1. 장치 켜기 조명 켜기 스튜디오에 입장하면 조명을 켭니다. 위아래 두 개의 조명 스위치를 모두 켜줍니다. 촬영용 PC 및 모니터 켜기 스튜디오 안쪽에 자리한 촬영용 PC를 켭니다. 촬영용 PC가 켜지면 교수자의 책상 위에 있는 촬영용 모니터도 구동됩니다. 교수자 전자칠판 확인용 모니터 켜기 촬영용 PC 오른쪽에 위치한 모니터가 교수자 전자칠판 확인용 모니터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 켭니다. 강의 교수자용 노트북 켜기 책상에는 강의 교수자용 타블렛 기능 노트북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전원을 눌러서 켜줍니다. 교수자용 노트북 앞에는 노트북용 펜슬과 키보드, 마우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수자 배경용 전자칠판 켜기 교수자용 책상 뒤에는 교수자 배경용 전자칠판이 있습니다. 가운데 하단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켭니다. OBS 프로그램 켜기 촬영용 PC가 켜지면 교수자의 책상에 있는 촬영용 모니터도 켜지게 되는데요. 촬영용 PC에 맞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하여 바탕화면의 OBS 아이콘을 더블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강의용 스탠드 마이크 113호 스튜디오에는 강의용 스탠드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이크의 온, 오프 스위치로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점검하기 영상 점검 촬영용 모니터에 나오는 OBS 녹화 화면을 통해 녹화될 영상이 잘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녹화된 영상은 컴퓨터의 동영상 폴더로 저장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점검 오디오는 OBS 프로그램상의 마이크 레벨이 노란색 바까지 올라오는 정도의 소리로 입력될 때 제대로 녹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용 스탠드 마이크의 오디오가 잘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말소리가 너무 작아 마이크 레벨이 초록색 바에 머물거나 너무 커서 빨간색 바까지 도달할 경우 강의용 스탠드의 마이크의 위치를 가깝거나 멀게 조정하여 노란색 바의 범위로 맞추어 줍니다. 강의 녹화 영상 저장 폴더 확인 OBS 프로그램의 좌측 상단에 최소화하기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 화면을 내리고 바탕화면에서 내 PC 바로가기 아이콘을 더블클릭하여 동영상 폴더 안을 확인합니다. 동영상 폴더 안에는 녹화한 날짜와 시간으로 파일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전 녹화분이 남아있다면 새로 촬영한 교수자가 자신의 녹화분을 찾기 어렵습니다. 남은 녹화분이 동영상 폴더에 있다면 반드시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백업을 진행하고 제거하도록 합니다. 3. 교수자가 녹화를 진행한 후의 스튜디오 관리 운영자는 교수자가 녹화를 마치면 스튜디오를 방문하여 장비를 확인합니다. 책상에서 OBS 프로그램과 촬영용 PC를 종료합니다. 강의 교수자용 노트북도 종료합니다. 교수자 배경용 전자칠판도 가운데 하단 버튼을 눌러 종료합니다. 교수자 전자칠판 확인용 모니터도 오른쪽 하단 스위치를 눌러 종료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명을 끄고 스튜디오의 문을 잠그습니다.
지금까지 셀프 강의 촬영 시스템 113호 스튜디오 운영자를 위한 사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